이지트로닉스. 야, 이거 시가 회복하면 보십시오. 이지트로닉스 이번 봉에서 잡아주면 봅니다. 1봉 좋네요. 오버레일 위 장기 이평선 위출발입니다. 자, 이지트로닉스가 시가를 잡아주면은 여기 이제 변곡점의 시가가 손절입니다. 단타는 여기가 손절인데 스윙도 돼요. 그래서 스윙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시가를 잡아주는 종가가 바로 1차라 그랬어요. 여기를 잡아주는 종가가 잡아주니까 바로 1차 이적봉 적용해서 중간값 아래로 2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가 잡았습니다. 이지트로닉스 나이나이 나이따. 기가레이는 여기 이제 111선 손절 잡고 이 눌림 자리거든요. 0 차자리. 이거는 조금 시간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우상향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이에요. 뭐 조금 더 내려올 자리는 있어요. 있지만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112보다 조금 더 아래를 잡으셔야 돼요. 저게 자 163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PNK 피부 인상센터 앞전에 거래 터진 음봉을 잡았습니다. 뭐 알아서 해보실 분들 알아서 PNK 피부 임상센터 VI 잡으신 분들 나 있다 축하드립니다. 만도도 224일선 위로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흐름을 보자고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고 이렇게 그어보고 봤더니 이큰 흐름을 여기서 살짝 돌리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러면은 요것만 안 깨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만 안 깨지면 스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손절 어딥니까? 깨지는 자리. 111선 46,700원. 46,000. 뭐 600원 정도 손절 잡고 스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내려가던 흐름이 바뀌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요 우상향의 흐름만 안 깨지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는 자리가 손절 자리죠. 어딥니까? 4,540원 정도?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손절 잡고 스윙 해보실 수가 있겠죠. 앞전에 매집봉들이 있고요. 자, DIT도 큰 흐름을 바꿔주네요. 큰 흐름 바꿔주면서 이제 448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애들은 여기 딱 이제 112, 아, 224일선만 이탈 안 한대죠. 자, 흐름 바꿔주고 뭐 내일 0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가 이렇게 늘려준다 그러면 여기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아니면은 자 음봉을 봤더니 거래 터진 음봉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8,080원입니다. 여기 잡아줄 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눌려줄 때 잡거나 일봉상에서 만약에 눌림이 나오면 잡거나 음봉상에서 8,080원을 잡아준다. 그때 보시면 됩니다. 3월 2일 0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 2,420원, 15원, 20원 잡으시고요. 0차 종목 가능합니다. 어제 저가 손절 잡고 보겠습니다. 13,050원 손절 잡고 여기 조금 이제 꼬리 달고 올라갔는데 1차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오팩트가 예전에 이제 해서 수익 났다가 깨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깨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마찬가지죠. 저가 손절 잡고요. 요거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가 손절 잡고 1차 진입 가능합니다. 어제 시가입니다. 7,890원 손절 잡고요. 조금 스윙 보시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저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핑거스톨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0차 종목 가능한 거는 무림페이퍼, TNR 바이오펩, 네오팩트, 핑거스토리 네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핑거스토리가 좋다.